제종이 아빠 정확하게 내가 알았잖아. 이거. Hello YouTube, hello Maka K World, welcome back. It's me again, your Genovese K World. Hello guys, welcome back. And if you're new to our channel, please like and subscribe and hit the notification bell for more upcoming videos. And let's start the video. Wow. 댄서분들을 많이 뵀잖아요. 예. 그런 유추가 예. 좀 갑니다. 아, 산다라 씨. 서핑님은 네. 진짜 레깅스와 이 크롭을 입었을 때 이렇게 군살이 없이 멋진 몸매를 유지하려면 운동선수 아니면 현역 아이돌일 수밖에 없. 되게 잔망스러운 행동들이 많았거든요. 네. 어머 저런 걸. 이런 거는 신인분들은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얼어 계시지 저 정도로 까불지 못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고생해요. 많아 봐. 이수영 씨 근데 방송국이 아니었습니다. 어 예. 환영해 주십시오. 있으면은 좀 상큼하게 하고 마무리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너한테 달렸어. 알았대요, 알았대. 알았지. 혹시 죄송한데 브렌나루 형님 오늘 다 커피 쏘겠습니다. 뭐야? 장난식으로 보이지만 정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아까보다는 세종이 아빠 그 극 중에 그 단단이랑 사귀었거든. 아. 세종이 아빠! 정확하게 내가 알았잖아요! 와! 이야! 이야, 진짜 잘해! 이야! 아! 산다라죠, 뭐, 산다라. 예. 아, 산다라. 자! 네네. 모시겠습니다. 레디, 액션! 오빠, 양말 어딨어? 양말? 여기 있어. 남자친구 이렇고요. 아빠, 양말 어딨어? 양말이 어딨나? 예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황극입니다. 세수할 때. 오빠 세면대 위에 폼클렌징 뒀어? 나오는 좀 괜찮은데? 아빠 어떻습니까? 아빠 세면대 위에 폼클렌징 뒀어? 딸 역할을 하셨지만 더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누나야? 연상의 딸. 아, 네, 연상의 딸이죠. 그러니까는